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이 넓은 북신의 고장에 고작 이 정도 스토리가 말이 돼? 이런 걸 6개월 기다렸을 리가 없어. 분명 3전설은 지금 잡을 수 있을 텐데. 설마 딴 스토리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건 아니겠지? 야, 뭐야, 가지 그대로 있잖아. 야, 너네는 따로 스토리도 없냐? 그러면 잡아주는 수밖에. 포자. 일단 여기서 빨리 잡아보자구. 럭셔리로 가자. 오, 뭐야, 8대야 준전설 잡는데 엄청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잠깐만, 요리라도 먹고 해야 되나? 두 번? 세 번? 뭐야, 이제 안 돼? 독이랑 에스퍼? 수화 포켓몬? 아, 능력을 끌어올리는 독소로 된 사슬에 뇌가 자극을 받아 사이코파워가 개화됐다. 독으로 된 가지인가? 포이즌 가지. 포지로 가자. 아, 머리 사슬 자체가 특성이네. 특공 타입이구나. 뭐야, 전용기가 없어. 기로치 맞지? 본토 준전설보다는 잡기가 훨씬 편한 것 같은데. 오, 얘는 좀 까다롭다. 날개시기. 딕루 잡을 때가 생각난다. 제발 좀 잡혀라. 두 번. 안 잡혀. 오, 세 번. 오, 잡았다. 아, 이게 사슬 때문에 다 독이구나. 얘는 독소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과 소리를 손에 넣었어? 오, 속성이 되게 특이한데 얘도? 근데 얘는 왠지 이름을 바꾸고 싶지가 않아. 너는 기로치가 딱이야. 드디어 마지막 전설. 왕다풀. 얘는 뭔가 링곤 변형 같은 느낌도 좀 있어. 8대 한번 톡? 오, 얘가 제일 단단하다. 세차기 악인가? 와, 사슬 무조건 걸려, 저거. 맹독이었어? 엄청나네. 와, 이거 세다. 한 번, 두 번. 안 돼, 얘는 세 번이 안 흔들리는데? 안 돼, 딕루를 뛰어넘고 있다, 이 녀석. 세 번? 잡았다. 아, 독격투 맞다. 복사슬 때문에 근육을 자극받아 듬직한 체격으로 변했다. 목도리를 하고 있는 게 옛날 생각이 난단 말이지. 도리는 됐고, 조리라고 가자. 벌써 다 잡아버렸어. 북신의 고장 정령 이게 끝이란 말인가? 아, 맞다, 이거 150개 채우면 얘 뭐 준다고 했었지. 야, 벌써 거의 다 잡았는데? 150개 이상 잡았구나. 포에게 명인인 내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북신의 고장에 온 이유는 어떤 포켓몬을 만나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야. 같이 찾아봐주면 고마울 것 같은데 당연하죠 누나. 꽤나 강하다는 소문도. 잠깐만, 전설 하나 더 있나 설마? 그걸 잡으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거야. 실력을? 오야, 이 음악 오랜만이다. 이거 원래 본토 음악인데? 야부엉이. 아, 너도 돌아왔구나. 오미랑 함께라면 아무것도 아니지. 한방 갔다. 야, 풀이었잖아. 오물 웨이비. 이지. 잠깐만, 엉덩이 하트 있다. 붉은 달? 붉은 달은 뭐죠? 젤다 아닌데? 내가 찾고 있는 다투곰 포켓몬 별명? 키스 이후로 멸종한 거 아니야? 먼 옛날에는 그럭저럭 있었다나 봐. 보통 노란 달무늬가 있는데? 녀석은 붉은 타체가 뭐야? 8대야 폼이 또 따로 있나? 피에 물든 것처럼 붉은빛이 도는 달. 그래서 붉은 달이야. 희스이 지방이라는 이름으로 부리던 시대 포켓몬인데 언제부터인지 북신으로 넘어왔다고? 그럼 8대야 폼이 아니라 북신 폼인가? 영겁에서. 아, 맞다. 딴 지역은 전부 다 퀘스트가 있었는데 이 숲이 왜 있나 했더니 또 다른 전설이 있었구나. 여기 숲 어딘가? 붉은 달의 모습이 목격됐다는 모양이야. 다투고 맞아? 두 발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진화한 건가? 텐트 깔아놓으니까 또 약간 희스이 같은데. 오! 쉐이미 텐트네. 붉은 달은 다른 포켓몬에 비해 조심성이 많대. 철저한 조사? 사진 촬영? 조사 시작. 오, 안개 꼈어. 아, 이거 체육관 챌린지 약간 그런 느낌이다. 설마 동굴에? 이거 뭔가 약간 포켓몬 스냅 느낌인데? 이거는 진짜 스냅 느낌이다. 자유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깨알 스냅 요소를 넣어놨다니. 데이터 이외의 반응은 단 하나. 붉은 달? 오? 다투곰은 맞는데? 야, 이족보행으로 진화했는데? 뭔가 얼굴에 껍데기 같은 게 붙었다. 이마에 뜬 붉은 달. 진짜로 존재했어. 이럴 수가, 이런 메인 이벤트가 있었다니. 고양이 세상에 너무 오래 빠져 있었다. 오, 야, 놀랬어? 오, 북신폼 다투곰은 못 참지. 오, 붉은 달. 왜 보스인데 체력이? 찔러버려. 오, 쎄다. 명상. 잠깐만, 위험하다. 얘 물공인데 왜 특공을 올리지? 안따리 걸기. 블러드문. 이거 뭔데? 야, 이런 기술이 있어? 이거 뭐야? 야, 전용기 바뀌었다. 북신의 찐 보스가 얘였나? 엄힘. 돼지의 힘. 야, 뭐 독인데? 뭐야, 얘 왜 이렇게 쎄? 잠깐만, 북신 조합으로 싸우려고 했는데 안 되겠는데? 근데 자속이 없다. 일단 이걸로 가자. 잠깐만, 설마 블러드문 특공인가? 내 범인이가 설마? 야, 블러드문 또 들어간다, 이거. 약간 파광 느낌. 야, 뭐야, 범인이를 한 방에?
속도는 확실히 압도적이야. 오야 눈 뒤집히는 거 뭐냐? 기본 70렙으로는 상대가 안 돼. 아니 포켓몬의 간혼을 데려오는 건 아니지. 안타리 끝내버려. 승리. 헤비볼? 묵직하니까 이걸로 가자. 아 이거 무조건이구나. 땅 노말 속성은 똑같은데? 바다를 건너 표착한 땅에서 살아온 결과 특별한 모습과 능력으로 변화했다. 2탄 포켓몬? 간혼은 못 참지. 단혼으로 가자. 드디어 사례를? 구에스카프 그리고 가디한테는? 싸우는 걸 좋아하는 동생이 있어. 포켓몬도 주나? 아 히스이가디 설마 얘한테밖에 못 봤나? 뭐야 벌써 가는 거야? 아니 여기 NPC들은 왜 자꾸 떠나는 거야? 이거 맞아? 아 블루베리 아카데미에서도 볼 수 있겠지? 여기 다투고 오면 특공이 더 높네. 심한 노말이랑 격투 기술을 고스타입에게 먹일 수 있다. 회피도 무시하고 명중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블러드면 무조건 백발백중 아니야? 이거 파광이랑 비슷한데 느낌이? 들이받기도 있다. 아 원래 전용기도 있는데 이거는 물공이야. 와 이거 얼마만이야? 너 좀만 더 하면 도감 다 채우겠는데? 메가자리 왕자리에서 원시의 힘을 배우고 랩업을 시켜주면은? 그러고 보니까 희스이에 있던 포켓몬이 은근히 많이 넘어온 것 같다. 오 메가자리 과미르? 과사삭에서 진화하는 건가? 어 잠깐만 여기 애프리리스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진화도구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달콤? 새콤? 잠깐만 얘네는 옛날 거잖아. 꿀맛 사과 무인 판매소? 아 이게 새콤달콤이 반반 섞였구나. 두 가지 맛을 동시에 지닌 꿀맛 사과를 과사삭한테 먹이면은? 근데 왜 더 비실비실해 보이지? 어떤 지역에서만 재배되는 특별한 사과에 의해 진화했다. 두 마리가 하나인 포켓몬? 머리를 내밀고 있는 외미르, 꼬리를 내밀고 있는 내미르. 아 이렇게 두 마리구나. 강챙이? 그 옆에는 왕굴인가? 일단 수륙챙이한테 물의 돌을 쓰면은? 강챙이 진화 안 시키면은 테라레이드밖에 없을 텐데. 어 슬슬 바이올렛으로 넘어가야 되나? 어 바이올렛의 북신의 고장이라면 또 어떤 모습이지? 아 이 선생님 똑같은데? 에이 설마 스칼렛거 복부도 아니지? 왕자리 우파 잠깐만 갑옷썸을 NPC라도 달랐었는데? 아니 포켓몬 구성도 똑같은 게 말이 돼? 잠깐만 준전설이라면은? 응 복붓 아니 여기서 따돌림 당하고 있잖아. 귀여워 오미야 복수의 시간이다. 괴롭힘을 복수하기 위해 차원에서 넘어왔다. 풀 노력치 한방이라면은? 야 뭐야 그러고 보니까 가면을 써도 얘네 세 마리 카운터 속성이 안 돼. 그래도 복수는 못 참지. Easy 가면 속성이라도 다르려나? Nope. 아니 맵만 커졌지 왜 컨텐츠는 더 퇴화 된 거냐? 아무리 오고폰이 귀엽다고 이거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단호를 쓸 때가 왔다. 자 2랭크업 하고 자속 블러드문을 쓴다면은? 감히 우리 귀여운 오미를 괴롭히다니 용서할 수 없다. 풀 노력치 불문이 들어간다면은? 이걸 버텨 한 번을? 정상성이 더 세려나? 대지에임 오 이게 더 낫다. 복부 특공 6랭크업에 정상성 대지에임 아 이게 확실히 정상성이 더 세다. 오거폰 그냥 양쪽 다 똑같은 건가 완전히? 장난기가 많고 호기심이 왕성하다. 결국 완전히 똑같았다. 아니 이러면 이제 따로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냐? 자 왕의 징 표석을 지닌 수륙챙이랑 교환을 하면은? 왕구리로 진화했습니다. 아 발챙이와 수륙챙이의 리더. 아 얘가 바이올렛 전용이지? 얘는 명탐정 피카츄에서 처음 봤었는데 돌아온 명탐정 피카츄에서도 나오려나? 더블 어택을 배우고 있을 때 레벨업을 시켜보면은 꼬리가 두 개야. 아 이거 새로 나온 애들이네. 여기 있었구나. 다도의 길을 통달하지 못한 채 죽은 원통합이 말차에 깃들어 포켓몬이 되었다. 아 얘도 찐이 있나? 가짜배기의 모습? 아 이거다. 대인차랑 더 비슷해졌어. 차로 위장하여 마셔버린 상대의 생기를 흡수하려 하나 들통나버린다. 자 대구리를 통신교환해보면은? 아니 왜 이렇게 다 희스에서 본 것 같지? 토세고를 교환하면은? 보청아 모르페코? 오 여깄다. 바이올렛에서 널렸는데? 그리고 코코파스를 진화시키려면은 천둥의 돌? 얘는 돌 속성인데 왜 천둥의 돌이 들어가지? 전혀 전기 속성은 없는데. 글라이거? 얘가 스칼렛 한정일 텐데 원래 이렇게 작았었나? 아 예리한 이빨을 지니게 한 다음에 밤이 됐을 때 글라이거를 랩업시키면은?
8대에서는 뭔가 느낌이 좀 다르다. 이게 다리가 왠지 더 짧아 보이는 느낌? 짜랑꼬? 오, 600쪽 새로 풀렸다. 이마가 반짝반짝거려. 오, 얘 이마가 반짝반짝거려. 와, 얘 광원 효과 되게 세졌다. 얘는 9세대 모습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미라몽. 영계의 천을 미라몽한테 줘놓고, 교환을 하면은? 오, 야느와르몽. 근데 빈티나가 여기 있었나? 피크닉을 핀 다음에 조우파워 물을 하나 만들고 맛있게 만들어 보자. 오미야 괜찮아? 오케이, 조우파워 1. 꼭대기에 있는 동굴에 있댔는데 여기 숨어 있었구만. 오, 야, 깊다 동굴이. 뭐야, 왜 젤다급인데? 귀면대는 뭐냐? 너냐? 오, 있네. 오, 찾았어. 빈티나한테 고운 비늘을 지니게 하고 교환을 하면은 비늘 하나 줬을 뿐인데? 흑우지? 오, 찾았다. 요게 스칼렛 전용이지 않나? 다 됐다. 하나가 없는데? 아, 194. 아, 데스연을 옮겨서 이걸 안 해놨구나. 여기 숨어 있었구나. 오, 다 됐어. 메달 떴다. 북신도가 완성을 축하합니다. 신명산길 풀숲의 진이요? 야, 잠깐만, 여기 마을 회관은 대체 왜 있는 거야? 하는 게 없어. 선생님. 피크닉을? 바구니에 뭔가 들어있네? 오? 알이 나온다고 갑자기? 잠깐만, 도가 완성하기 전에 주는 건데, 이거는. 모든 종류를 모은 것 같은데? 한정 기념품? 반짝이는 부적. 아, 이로치 확률 업 아냐? 아, 테라피스가 늘어나? 상장 기능? 아, 상장 왜 없나 했더니, 북신도 가문을 훌륭하게 완성했습니다. 공적을 기리며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 알의 정체라면은? 아, 네가 왜 나와? 그러면 바이올렛 거는 완성을 했고, 과연 얘를 한 방에 잡을 수 있을까? 미라이돈으로는 얘를 잡을 수 없어. 하지만 코라이돈이라면 다를 거야.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이거 음악이 희스의 브금인데? 깨알 희스의 요소까지 넣어놨어. 육냉업 상태에서 정상성 엑셀 브레이크를 쓴다면은 후손으로는 잡을 수 없는 블러드문을 보상으로 한 방에 잡아보는 거지. 다투곰 이지. 어둠 속도 내다보는 특별한 왼쪽 눈? 스칼렛 도감도. 짜잔! 이거 신호지방 쪽만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 색깔이 다르다. 고작 색깔만으로 구분을 해놓다니. 아니, 북신이 이렇게 넓은데 이걸로는 끝이 아닐 거야. 뭔가 남은 요소가 더 있는 게 틀림없어. 오! 뭔 소리야? 뭔데, 뭔데? 포켓몬이 설마? 봉인해제야, 뭐야? 어? 뭔데?